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름입니다. 오늘은 자연광 없이도 자연광 느낌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자연광이 잘 활용된 사진들이 눈길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날씨가 좋지 않거나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에 갔는데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광 사진에서는 빛만큼 중요한 요소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빛이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감성적인 자연광 사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입니다. 오늘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느낌으로 자연광을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창문 느낌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연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폼보드로 창문 틀을 만들어주기입니다. 폼보드로 만들어준 창문 틀을 조명과 모델 사이에 위치시킨 다음 폼보드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듯한 자연광 느낌의 사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폼보드 대신에 이런 블라인드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느낌의 그림자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사체와 조명 사이에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물체를 고보라고 하는데요. 고보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에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 느낌으로 그림자를 연출하려고 해도 그림자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림자를 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광원을 더 밝게 해주거나 고보를 피사체와 더 가까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광원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면 그림자를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LED 조명은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선명한 그림자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더 밝은 광원을 얻기 위해서 플래시를 이용해서 조명을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창문 틀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창문 틀의 그림자가 흐릿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래시에서 나오는 조명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줘야지 더 선명한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카메라에서 조리개의 원리를 생각하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조리개를 더 조여줄수록, 더 조여줘서 작게 만들어줄수록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명에서 나오는 빛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어줄수록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광원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노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폼보드에 구멍을 뚫어서 조명을 쳐주셔도 됩니다. 자연광 느낌을 연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창문은 있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너무 어두웠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창문 밖에서 강한 조명을 이용해서 자연광을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쉽고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은 창문 밖에서 전원을 끌어올 곳이 없는 등 의외로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잘 살펴보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연광 느낌으로 조명을 연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런 스팟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팟 라이트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폼보드 창문 틀의 전문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팟 라이트는 원래 특정한 인물만을 부각시켜줄 때 사용되는 무대 장치의 일종으로, 조리개를 이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빛을 더 증폭시켜주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이 스팟 라이트를 이용해서 자연광 느낌의 사진을 촬영해봤습니다. 보통 스팟 라이트는 이런 다양한 모양의 철로 된 고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보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연출해도 되고 아니면 셔터 블레이드를 조절해서 그림자의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스팟 라이트는 안에 자체적으로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절해서 훨씬 더 편하게 그림자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광 느낌으로 인물 촬영을 하는 네 번째 방법은 거울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전에 제품 촬영에서 자연광 느낌을 연출하는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거울을 이용해서 촬영하기에 인물 촬영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거울에 조명을 반사해서 조명을 연출하게 되면은 마치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자연광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에도 창문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거울에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자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울을 이용해서 조명을 연출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유리 거울을 사용한다면 촬영 장비가 많고 사람도 많이 돌아다니는 촬영 현장에서는 자칫 유리 거울이 깨지는 위험이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아크릴 거울을 이용해서 촬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연광 느낌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자연광은 있는데 원하는 곳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에서 저는 노란 의자가 보이는 곳에 자연광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서 반대쪽에만 햇빛이 들어오고 의자가 있는 곳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자연광 스튜디오는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저는 이런 큰 거울을 이용해서 조명을 반사해서 원하는 곳에 조명을 연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를 가면은 어디든 이런 꼭 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울을 이용한다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자연광을 반사시켜서 사진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연광 없이 자연광 느낌으로 입문 사진을 촬영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